아빠 저 브이로그 시작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브이로그. 그게 뭐지?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뭐로? 부모님을 위한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의 시청을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브이로그는 엄마 아빠를 위한 영상들이에요. 브이로그는 비디오로그라고 해서 유튜브상에서 사람들이 본인의 관심사, 특기, 전문 분야, 이제는 일상생활 등등을 많이 공유하는 영상들인데요. 엄마 아빠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참 어렸을 때부터 우린 떨어져 살았죠. 아빠랑은 6학년 때쯤이고 엄마랑은 9학년? 물론 떨어져 지내면 애틋함도 생기고 또 시절이 좋아져서 화상 채팅도 자주 하고 그리고 서로 1년에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주어지곤 하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아요. 하지만 나머지 11개월의 생활을 짧은 영상들을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어딜 가서 누구랑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떻게 어울리고 사는지 이런 거를 짧게라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론 이게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고 또 뭐 같이 살면 제일 좋은 거고 또 가까이서 효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대인 그리고 성인의 현실에서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찍고 시간을 들여서 편집을 하고 이런 내 시간을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이로그는 Present Becky입니다. Becky 선물. 내가 드리는 선물, 또 내가 그 선물이고 또 Present Becky, 지금 현재의 Becky, 내 삶. 라고 해서 그런 이름을 보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원래 특별하게 뭘 하게 되면 꼭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찍어서 비디오를 예전에도 많이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좀 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생활들을 다큐멘트하고 브이로그라는 그런 테마 안에서 캐주얼하게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일부러라도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잘 싸입고 다니고 또 안 하던 운동도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영상들이 최근 2, 3년간 있었던 일들을 모아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들인데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영상들이 막 찍은 거이기도 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예전 걸 쓰고 싶진 않아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더 신경을 써서 영상을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영상 끝에는 엄마를 위해 짧게 영어 회화 레슨을 하나씩 넣을 건데요. 다른 사람들 영어는 여러 번 가르쳐봤는데 엄마를 도와드리는 게 되게 힘들었네요. 매번 만날 때마다 엄마도 해달라고 하셨는데 잘 안 됐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넣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하겠습니다. 아빠는 필요 없으시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적으면 적은 것도 나누고 좀 다양하게 한번 해봐요. 오케이.